다만 어느 선택을 하시든 두호 형님 아니죠 저기 아버님이라고 해야죠. 아버님의 지난 사정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.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야 나중에 후회 안 할 겁니다. 후회요? 네. 아버님의 선생님께 차마 말씀 못 드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선생님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빚이 많으셨대요. 그래서 험한 일에 가담했다가 해싸움이 났는데 크게 다치시고 의식마저 잃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바로 그날 밤에요. 그날 밤이라면 아빠가 절 모텔방에 두고 나간 날 말인가요? 아마도요. 그 후에 뒤늦게 의식 차리고 수감됐을 땐 선생님은 이미 보육원에 보내졌고 아버님은 따님의 행복을 위해 입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대요. 그러니까 결국 딸의 행복을 위해 버렸다는 그 흔하디흔한 변명이군요. 선생님. 전요. 모텔방에 버려졌던 그 순간부터 아빠가 늘 찾아오기만을 꿈꾸며 기다렸어. 잔디가 엄마를 기다렸던 것처럼. 그리고요. 진정으로 딸의 행복을 생각하는 아빠라면요. 최소한 한 번쯤은 절 찾아와서 저한테 직접 물어봤어야 했어요. 마음대로 입양을 보낼 게 아니라.